해마다 반복되는 영산강과 하천의 폐수 유출이 하수관 오접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접합이 매년 발생하는 풍년경청 물고기 떼죽음과 영산강 폐수 유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수관 오접합 부위가 적발된 곳 중 10%가 3년이 지난 아직까지 개선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폐수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산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KBC 보도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빗물 배수관에서는 여전히 탁한 색의 생활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흘러 종말 처리장에서 정화돼야 할 폐수가 빗물관을 타고 풍영경천과 영산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 오수 냄새가 나고 악취가 어떤 배수문마다 좀 유독 많이 나는 데들이 있어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광주 첨단 산단 인근 건물들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관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빗물관으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하천에서 몇 년째 기름띠가 발견되고 악취가 이어져도 관계기관에서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광산구청이 뒤늦게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하수관이 아닌 빗물관으로 폐수를 흘려보내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구청에선 폐수가 흘러나오는 지점을 확인하고 매너를 걷어내 악취를 발생시키는 퇴적물 청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수를 쏟아내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해야 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합니다. 법으로는 건물을 지을 때 행정기관의 하수관과 빗물관 설계 신고를 함께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베란다 확장 등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폐수를 불법으로 빗물관으로 연결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 저는 자세히 몰라요. 주인하고 그쪽에서 연락을 한 거라. 폐수를 흘러보내는 건물을 찾더라도 하수관을 교체하려면 건물 크기에 따라 많게는 천만 원이 넘게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무시하는 건물주가 대부분입니다. 아, 다른 분이 민수를 봐야면서 저는 그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어디서 그 오수가 나 지금 몇이라고 몇이라고 하는지 지금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지만 이마저도 안 내는 건물주를 제재할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그 과태료 같은 사항이 너무 다 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시정 조치를 해도 안 따르지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벌칙 규정을 이제 강하게 해서 조금 이제 그 건의 사항을 이제 저희들이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건의를 하는 것이죠. 이제. 광산구는 3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에 대해 CCTV 조사를 실시하고 400곳이 넘는 건물에 대해 폐수 방류 여부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술한 법 규정과 건물주들의 이기심이 앞서면서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폐수가 줄어들지 않아 올해도 광산구 시민들은 악취에 시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후였습니다.